안녕하세요, 사회바둑입니다. 오늘도 실전에서 아주 유용한 사회 문제 한 문제 같이 풀어 보실 텐데요. 장면을 보시면 100이 1번으로 끊어온 장면입니다. 이곳을 딱 끊어서 100의 세모 한 점, 이한 점을 잡고자 하는 수로 보여지는데, 이 장면에서 흙의 세모 한 점을 살려내는 것이 오늘의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1단에서 3단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요. 자, 오늘도 준비되셨다면 저희 사회 바둑과 함께 한 문제 같이 풀어보시죠. 우선 100의 지금 1번은요, 원래 정수는 아니에요. 100의 정수는 아래쪽에 붙이는 수입니다. 그렇다면 흙도 맞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끝내기가 단수를 치고 호구를 칠 수도 있고, 그냥 단수를 쳐두고 여기서 손을 뺄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원래는 이게 정수인데 상대가 이제 욕심이 조금 많다면 여기를 끊을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 끊는 수의 의도는 흙이 막을 때 빠져가지고 막으면 한 점을 맞좋게 잡겠다는 수인데요. 이렇게 둔다면 흙 입장에서 굉장히 실리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흙은 이곳을 돌려치는 것은 어떨까요? 돌려치고 뻗을 때 아래쪽을 한번더 밀어간다면 어떨까요? 이 수는 부분적으로 100이 끊어만 가더라도 흙이 손해를 꽤본 모양이지만 여기에서 한술더 뜨는 수가 있죠. 그냥 여기까지 쭉 빠져서 흙이 대책이 없습니다. 막는다면 끊어서 이한 점이 잡히면서 전체가 제압되고요. 그렇다면 있는 수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막았을 때 수상전역이 안 돼요. 네, 붙인다면은 빠지고 이 빠지는 수가 되게 좋아가지고 붙였을 때 젖히고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뒷공배를 쭉 메워갔을 때 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뭐 젖혀서 잡으러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도 한 칸을 띄었을 때 백의 수가 굉장히 늘죠. 쭉 메워간다면 하나 메우고 이렇게 뒤쪽을 메워갔을 때 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이어서 일단 모양을 정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을 잡으러 가는 것은 어떨까요? 하지만 이 수도 백이 딱 막았을 때 숨이 턱턱 막혀요. 왜냐면 한 칸을 띄었을 때 입구자만 붙여 가더라도 흙이 성립하는 수가 없습니다. 붙여도 쭉 메워간다면 흙의 세 점이 잡히면서 이 진행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이곳을 막자니 하나 젖혀두고 이렇게 붙여만 준다면 배부침의 묘수로 백을 잡을 수 있겠지만 네, 이 진행은 잡았죠. 하지만 이 진행은 흙의 달콤한 착각이죠. 여기서 백은 가만히 이곳을 꼬부리고요. 막을 때 호구를 친다면 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딱 들어가더라도 뒤공배를 쭉 메웠을 때 흙이 안 되죠. 자, 우선 백이 이제 여기를 끊었을 때 돌려치는 것은 성립하지 않았고 흙은 이곳을 막아야 되는데 나갔을 때 일단은 이곳을 막아야 합니다. 네, 단수치고 막아서 백을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만만찮아 보이는 것이 밀었을 때 백의 탄력이 좋아 보여요. 지금 뻗잖이 밀고 이렇게 빠져간다면 오히려 흙의 세 점이 잡히면서 흙이 안 되죠. 그렇다면 이제 또 백을 잡으러 가려면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필연적인 진행이고요. 백도 끊어갈 수가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지금 언뜻 보면 돌려치는 수가 아주 기똥차 보여요. 딱 돌려쳐가지고 입구자는 흙이 안 되니까 입구자는 쭉 뒤로 메웠을 때 성립하지 않으니까 여기를 이어가지고 회돌이를 노리는 것은 어떨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뒷공배를 메워만 준다면 단수 이렇게 때려가면서 아주 짭짤하게 백의 6점을 잡을 수가 있지만 여기서 백은 단수를 쳐서 수를 늘리죠. 이을 때 반대쪽 이곳에 호구를 친다면 백의 수가 늘게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이 규의 특수성에 걸리면서 흙이 안 돼요. 막으면 두 점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치중 가는 수가 있지 않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베개 위쪽을 이으면 막아서 네, 이 진행은 잡았죠. 그리고 아래쪽을 잇는 것도 뒷공패를 쏙 이어서 이 역시 베개 잡혔습니다. 하나 단수 이렇게 막는다면은 베개 수가 없고요. 하지만 백은 이 장면에서 반대쪽을 막아요. 네, 반대쪽을 막아두고 흑이 먹여치는 것은 뒤를 메워서 잡히니까 흑도 막아서 이한 점을 사석 작전을 통해서 백을 잡고자 할 텐데 백은 이 장면에서 뒷공배를 가만히 메웁니다. 네, 27번으로 막아두고 뒷공배를 막는 수가 매우 강력해가지고요. 딱 입고 나서 때려가지고 흑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네, 이 8번에 돌려치는 것도 그럴싸해 보였지만 성립하는 수가 아니었고 흑은 이 장면에서 이곳을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정답이 맞아요. 백도 이곳을 단수치는 것은 빠졌을 때 자충이니까 반대쪽 이렇게 돌려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흑은 백을 잡으러 가려면 여기까지 키워서 버려야 되고요. 막을 때 단수, 때릴 때이한 점을 먹여치는 것이 오늘의 문제의 킥이었습니다. 딱 먹여치고 이어간다면 백의 급소에 딱 이어지면서 백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수 친다면 때려서 있는다면 쭉쭉 막아서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여기를 그냥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이어도 잡았다. 어차피 이으면 먹여치고 막으면 되고. 네, 잡았죠. 그리고 또 그냥 붙이는 것도 그때 먹여치면 되지 않냐 하실 수가 있는데 역시 잡았습니다. 하지만 백이 이 장면에서 여기를 이어버리면 유가무가에 걸려요. 막자니 뒷공배를 막고 쭉쭉 메워 간다면 지금은 공배가 하나 비게 되면서 유가무가로 흑이 잡히기 때문에 흑은 이 장면에서 하나 먹여치고 때릴 때 그때 뒷공배를 이어가는 것이 오늘의 문제 정답이었습니다. 네, 기삼수로 이 백을 잡고 흑을 살리는 것이 정답이었죠. 오늘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유단자 사활 한 문제 풀어 보셨는데요. 오늘의 문제는 실전에서 아주 유용한 사활 문제로 이게 변화가 꽤 복잡하긴 하지만 이 수순을 이해해 두신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귀삼수의 묘수를 쓸수 있으실 듯 합니다. 네, 오늘의 문제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회 바둑과 함께 꾸준하게 한 문제씩 풀어 가시면서 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신다면 아주 흐뭇할 듯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강의 사활 바둑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